선생님의 영상 수업 파티클을 이용해서 이렇게 패스를 따라가는 하트 모양이 만들어지는 모션을 해보겠습니다. 완성하려고 하는 영상은요, 이렇게 하트 모양의 패스가 만들어지고 그 입자 뒤로 구름도 이렇게 생성이 되고 또한 맨 앞쪽에서는 빗줄기가 옵티컬 플레이어가 쫙 생성되는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솔리드 레이어에 파티클이라고 이름을 하나 주겠습니다. 저는 파티클 얘는 그냥 한 중간 사이즈부터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파티클 M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솔리드 레이어를 만들었고요. 자, 이펙트 앤 프리셋에서 파티클하고 검색을 해서 파티클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RG 트랙코드 스윗에 있는 파티큘러를 적용을 하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파티클 입자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보여줬던 모습은 파티클이 패스를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즉, 패스의 경로가 있다는 얘기죠.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Ctrl Alt Y. 어드저스먼트 레이어에는 내가 파티클 입자가 만들어지길 원하는 경로를 그려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하트를 한번 경로를 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예를 들면 본인의 이니셜이라든가 아니면 뭐 하고 싶은 뭐 로고의 표현이라든가 그런 거를 표현해도 재밌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파티클 패스가 쫓아갈 하트를 하나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파티클 패스를 마스크죠.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M 눌러서 마스크 패스까지 반드시 내려가야 됩니다. 마스크 패스를 Ctrl C 복사하고요. 파티클 레이어에 어디를 가냐면 시작 위치에 가서 이미터 마스터에 파티클 포지션을 스톱워치를 누르고 U 해가지고 포지션을 쿡 찍은 상태에서 Ctrl V. 자, 그러면 파티클 입자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한 100프레임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끝에 키를 Alt 키를 눌러서 한 100프레임 정도까지 자,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파티클 입자가 만들어졌어요. 모션을 우리가 지금 입자의 개수라든가 분산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파티클의 입자가 100개입니다. 너무 작은 것 같아서 400개로 늘렸어요. 자, 여기죠. 파티클 셋 400. 이거는 1초에 400개의 파티클 입자가 나온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벨로시티라고 하는 건 분산을 말합니다. 10 정도 줄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좀 좁혀지네요. 조금 아까보다는 조금 더 줘볼까요? 한20 정도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산을 쫓아오는 녀석이 얘가 지금 모션인데요. 자, 지금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중간쯤에서 이렇게 끊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모션이 더 뒤로 쫓아오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값으로 갈수록 좀더 뒤로 쫓아옵니다. 마이너스 10을 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때요? 뒤에서부터 더 많이 길게 쫓아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파티클 마스터를 펼쳐서 생명과 관련된 것들을 한번 만져보도록 하죠. 생명은 5초 정도 줘볼까요? 자, 여기입니다. 파티클 마스터의 파티클 셋 5초. 자, 그러면 얘가 5초 정도 파티클이 살아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파티클의 사이즈를 7 줬습니다. 그러면 입자가 조금 더 커졌죠. 자, 그리고 사이즈 밑에 우리가 이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생명은, 오버라이트 한번 줘보겠습니다. 얘는 생성과 더불어서, 밑으로 어떤 색깔로 변할 것인지. 컬러 오버라이프를 펼쳐볼게요. 오버라이프를 줬을 때는 컬러 오버라이프에서, 색상을 만질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 있는 색상들을 좀 버리고, 첫 번째 생성됐을 때의 색상은 흰색인데 더블 클릭하면 컬러가 변합니다. 흰색인데 적당히 가다가는 민트색 마지막에는 파란색으로 사라지게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파티클 입자는 흰색으로 생성이 돼서 색깔이
하늘색으로 변하다가 파란색으로 생명이 다했을 때는 사라지는 이런 모습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이걸 가지고서 조금 더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미디움 사이즈를 하나 만들었고요. 포인트가 되는 스몰 사이즈를 하나 복사하고 싶어요. 자, 현재 파티클 레이어를 컨트롤 D 해서 하나를 복사하고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얘는 스몰, S. 자, 스몰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무엇부터 바꾸면 될까요? 사이즈부터 한번 바꿔볼까요? 사이즈를 7이 아니라 한 4 정도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입자가 하나 더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생명을 좀 줄이죠. 한 3 정도를 줄게요. 그리고 벨로시티, 분산되는 것을 조금 더 줄여보겠습니다. 10 정도를 주면 여기 안쪽으로 작은 입자가 안쪽으로 작은 입자는 먼저 생성되면, 그러니까 생성되면서 먼저 사라지는 좀 작은 입자가 안쪽으로 있게 되는 스몰 형태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좋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이번에는 클라우드 주변에 이렇게 구름처럼 만들어지는 걸 하나 복사하고 싶어요. 파티클 미디움 사이즈를 컨트롤 D 복사하고 아래 레이어에다가 구름 효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구름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일단 파티클의 모양이 구가 아닙니다. 스페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라우드넷, 구름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구름. 그랬더니 오, 입자가 엄청 커지는데요. 요거를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오폴스티, 투명도를 좀 조절하고 싶습니다. 오폴스티를요, 좀 작게 1% 줄게요. 그리고 사이즈를 조금 올려볼까요? 한 8 정도. 생명은 조금 여유롭게 8 정도를 주고요. 사이즈를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사이즈는 한 30. 그랬더니 어때요? 구름에 이렇게 뭉그러진 이런 모습을 좀 살펴볼 수가 있네요. 대신 벨로시티가 분산이지 않습니까? 벨로시티를 좀 높여보겠습니다. 벨로시티를 한 85 정도를 주고 뭉그러졌죠. 그리고 벨로시티 랜덤을 한 100 정도 올려서 이렇게 주변으로 퍼지도록. 자, 한번 살펴볼까요? 플레이를 했더니 자, 뒤에 구름 입자처럼 생긴 1%의 모습이 쫓아가면서 주변으로 퍼지게 파티클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뭐 옵션이나 이런 것들은 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걸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자, 일단 저는 그래서 먼저 중간 사이즈부터 옵션 설명 다시 한번 해볼게요. 파티클의 개수는 한 400을 줬고요. 포지션은 어저스먼트 레이어에다가 마스크 패스로 만든 것을 포지션에 적용했습니다. 중요한 게 이거였죠. 벨로시티. 분산을 20으로 좀 줄여줬고 뒤에 모션 쫓아가는 걸 마이너스 10으로 많이 쫓아가도록 했습니다. 자, 생명은 뭐 기본값 5에 사이즈를 조금 키웠네요. 7로 사이즈를 키웠고요. 색상을 바꿔줬죠. 색상을 오버라이프, 생명을 다할수록 흰색에서 민트색, 하늘색 이렇게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복사한 거를 이번에는 사이즈를 좀 줄이고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생명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작은 사이즈는 일찍 생명이 다하도록 했고요. 하나를 더 복사한 것은 이번에는 구름입니다. 라고 클라우드넷이라고 파티클 타입을 바꿨어요. 사이즈를 엄청 키우고 이게 중요하죠. 오퍼스틱. 투명도를 1%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은 조금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벨로시티. 분산은 85 정도 줘서 얘가 쫙 분산되도록 하는 구름 효과를 만들었어요. 좋네요. 자, 이번에는 옵티컬 플레어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Y.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만드는데 옵티컬, OP라고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현재 레이어에 이펙트를 옵티컬 효과를 한번 주겠습니다. 옵티컬. 자, 비디오 코파일럿의 옵티컬 플레어 효과인데요. 자, 옵션에 들어가시게 되면 다양한 옵티컬 플레어들이 존재하죠. 저는 이 중에 프리셋에 있는
이런 붉은빛. 약간 푸른빛을 한번 가져볼게요. 붉은빛이 아니라. 요거 괜찮네요. 붉은빛, 푸른빛 같이 있는 요 빛을 오케이 해서 가져왔어요.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빛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솔리드 레이어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노멀 값이라 그래요. 합성 모드를 애드나 스크린을 주겠습니다. 저는 애드를 줬어요. 그랬더니 빗줄기가 나왔는데요. 빛이 좀 세네요. 그래서 빗줄기의 스케일을 한 40%로 좀 줄였고요. 여기 있네요, 여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런데 빗줄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 어디서 하면 되겠습니까? 어드저스먼트, 우리 여기 파티클에 포지션 준 포지션 값을 그대로 한번 복사해 가겠습니다. 자, U 눌러주게 되면 포지션 값이죠? 이 포지션 값을 Ctrl C 복사, 옵티컬 레이어에 포지션 XY에 스위치 눌러서 여기입니다. 옵티컬 빛의 위치입니다. U 눌러서 포지션 XY에 Ctrl V. 자,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어때요? 파티클 맞나요? 입자 앞에서 빗줄기가 쫙 쫓아 올라가시네. 그런데 정면을 보고 빗줄기가 가네요. 이런 때 하는 게, 물론 뭐요 값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회전도 되니까. 저는 오리엔트 얼룩패스 한번 넣어볼까요? Ctrl Alt 알파벳 O. 오리엔트 얼룩패스 빗줄기가 회전을 해라 라고 한번 넣었거든요.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아, 비슷하네요. 같은 결과네. 자, 이렇게 해서 빗줄기가 앞에서 쫓아가는 이런 모습을 한번 완성해 봤습니다. 파티클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일단 이번 강좌에서는 입자를 따라가는, 그리고 구의 입자와 그리고 구름의 입자, 거기에 옵티컬 플레이어 효과까지 같이 적용을 한 이런 예제였습니다.